애니멀로 TV. 기존에 심어놨던 수초들 헤어글라스나 기존에 먼저 심어놨던 미크란텀도 이제 러너를 시작하고 있어요. 앞으로 여기서 한 2, 3주 정도 더 지나면 훨씬 볼만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여러분, 3주가 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어항은 망한 어항입니다. 네, 굉장히 망한 어항이고요. 왜 망했냐면 수초가 제대로 자라고 있지 않습니다. 색깔도 좀 뜨고 있고요. 제가 하던 방식대로, 전형적인 방식대로 했었고, 이 돌을 주신 분도 한테도 여쭤봤는데 이상이 없었다, 잘 자랐다라고 하는데 망한 겁니다. 네, 수초가 색깔이 뜨고 있고요. 상태가 안 좋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망한 시기가 있었죠. 너무 듬성듬성 있었고 이게 자라날 기미가 안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건 또 망했구나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생 좀 했었는데 이거 엄청 무겁거든요, 이 밀레니엄 스톤이. 네. 듬성듬성해서 망했다 하시는데 이거는 원래 듬성듬성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쫙 차지는 거기, 밑에부터 차서 차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데, 이 한창 이끼가 끼고 수초가 막 안 자라고 쭈글쭈글해지고 막 이상한 시기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했는데 여기 지금 소일이 네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흡착계, 영양계부터 해서 네 가지 다른 브랜드의 소일이 섞여 있습니다. 제 실수인데 가까이서 보시면 소일이 갈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조금 더 연한 검은색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 수초가 자라는데 좀 좋은 영향을 못 준 게 아닌가. 일단 지금 현 상태로는 좀 실패한 어항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3주 전에 비해서 생물이 추가됐죠. 롱핀 레이스 엔젤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로즈라인 바브, 그 다음에 옛날에 있던 램프아이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3주가 지났는데 망한 어항 한번 자세히 보시죠. 네 가지를 처음 한두 가지를 실수로 썼고, 아 이렇게 된 건 그냥 뭐 섞으면 똑같겠지 뭐 생각했는데 색깔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개선 방법이 뭐 있겠어요. 다 이게 소일 스타일이 달랐는데 내 회사께도 섞였기 때문에 주구장창 환수했죠. 진짜로 이거밖에 답이 없다. 하루에 50%씩 거의 한 2주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엎어야 된다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엎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한 1, 2개월 지켜보자 이래놓고선 다음날 엎어놓고 1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 난 진짜 나름 이제 이게 뒤에 후경 수초들이나 이렇게 좀 자라면서 저는 나름 스트로징 레펜스도 이렇게 좀 풍성하게 자라고 이러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없는다고 하니까 제가 엎어버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수초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네, 주 1회 지금 환수해주고 있고요. 괜찮아요.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신다고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마음에 안 듭니다.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 석조 이바구미 스타일은 처음 해보는,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 되는데 요 밑에 이 주석 아래가 그늘이어요. 이걸 생각을 못해서 제가 세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세팅 실패인데 그 아래는 수초가 안 자랍니다. 그게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제가 이 주석 부분만 드러내고 작은 걸로 이렇게 채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었는데 DK한테 한마디요. 네. 진짜 다시 한번 또 2021년 새해에도 없는다는 얘기를 하면 이제 내가 엎어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일단은 갈게요. 예. 자, 현재 그럼 관리는 저희가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테드님이 주로 관리하고 있고요. 네. 뭐 트리밍은 제가 해주겠지만 예. 주 1회, 주 1회 30% 정도 이렇게 환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직수로, 수돗물 직수로. 네. 수돗물 직수로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아까 DK가 얘기한 대로 저 주석 밑에 어두운 컴컴한 데 있잖아요. 저기 네온테트라가 지나다닐 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어디 거제도 쪽에 가면 이렇게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유람선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사실. 네. 지켜보고 있으면. 마침 네온테트라가 여기 밑에 가 있는데, 네.
밖에 있는랑 안에 있는랑 색깔 명암도 다르네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저는 멋있는데 이건 뭐 개인 차기 때문에 예쁘긴 해요. 네, 엎으실 건가요? 댓글 주세요. 어떻게 할까? 댓글이요? 네. 아, 댓글 순으로 하죠. 뭐 제발 엎지 말라고 좀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초 설명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아, 네, 제가 좀 나올게요. 네. 자, 전경부터 보시면 미크란테문 몬테카를로가 이렇게 전경에서 저 뒤까지 깔리고요. 이렇게 하고 저 위쪽 좀 있어요. 미크란테문 몬테카를로.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포인트 수초는 스트로징 네펜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진짜 스트로징 진짜 예쁘다. 여기, 여기 중간중간. 그러니까 돌과 돌 사이나 이렇게 좀 명암을 주기 위해서 스트로징을 좀 사용했고요. 아주 기본 수초죠. 뭐 스트로징이나 미크란테문이나. 그리고 요 중간, 요 밭. 여기 중간 밭들, 여기는 미미에어글라스를 심었습니다. 잔디 느낌 좀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뒤쪽에 로탈라 홍콩이 있었겠는데 호시쿠사 종류거든요. 토치였나? 뭐 이 종류가 여기 군락을 이루고 있고요. 브릭시 아닙니다. 여기 군락을 이루고 있고 이거는 워터아이예요. 워터아이 시도를 해봤고요. 사실 어디서 본 건 없는데 좀 심으면 예쁘겠다 싶어서 좀 해본 겁니다. 제가 하고 여기도 다 로탈라 종류가 후경 중후경 앞에 제가 요걸 심어놨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심어놨고요.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수초왕이고 크게 어려움 없고 그냥 보기 심심하지 않고 예쁘고 고기보다는 확실히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는 맛이 좀 있죠. 자, 이렇게 망했던 이 위화금이 수초왕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소일은 꼭 한 가지만 쓰시길 좀 말하겠고요. 당연히 여러분 한 가지만 쓰시겠지만 일단 수초는 안 될 때는 뭐 망하거나 좀 이런 증상이 나올 때는 환수가 짱이에요. 환수 뭐 어떤 거 쓰는 것보다 환수가 제일 최고이기 때문에 환수로 여러분들이 좀 이겨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산호왕 같은 경우는 한번 안 좋은 상태가 시작이 되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수초는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수초는 진짜 죽기 직전 상태라도 환경만 갑자기 좋아지고 이렇게 갖춰지면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초왕은 포기하지 마시고 처음 해보는 스타일의 수초왕들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애니멀로우 TV.